지경 사악한 범죄로 지명 인력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연설은 장모층 등과 그 대형남 김충 씨를 위증죄로 기소되면서 처벌 받게 하였고, 또 그 후에 지금도 대법원과 검찰청에 윤석열 복지 대물죄, 윤석열이 위험하기를 하차해서 오늘 방문을 세웠더라도 여러분에게 어저께 의정부
우리 여러분의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중남 대표에게 만큼을 넘기겠습니다. 예, 대중입니다. 정대택이라는 말씀, 김건희는 꽃뱀이요. 윤석열은 그 꽃뱀의 김뱀을 받은 범죄자가 그러셨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 대통령 본인으로 가지 김건희가 저희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중도의 기분이나 윤석열 기자들은 왜 우리가 대통령 당선된지 이래야 못지만 관하라 기소도 안 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도 안 되는 이유를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 거리 고속도로 게이트가 취재 하나로 놀랐죠. 그런데 제가 뭘 찾았습니까? 선상을 찾았죠. 양평 사람들이 못 찾은 선상을 서울대가 찾았습니다. 아주 김건희 지어준 그 땅과 가까운 지선대로 200m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못 찾았을까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겁니다. 맞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예, 기쁩니다. 또 두 번째는 윤석열 장모 춘순이 정대표 씨보다도 오른 게 만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평택에 사는 허영주라는 사장이 있는데 2012년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하던 해에 돈을 사장이 적입해서 그 돈 중 1억 9,500만을 가지고 김건희 결혼식에 비용으로 쓰고 주기만 들으면 준다 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아서 이분이 돈 받으러 가야가 2014년에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 후라이가 그의 아들은 의미한 곳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대형 서울에서 운영하는데 보셨습니까? 아무런 문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어느 부모가 딸 결혼식 비용을 사기쳐서 시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악독한 악마같은 주주들이 어저께 고라니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한 거 여러분들 보니까 속이 시원하죠? 감사합니다.